꼬리가 부러지도록 한정식 항상 차려놓고 가족, 친구, 연인 누구라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어봅시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일본 전통의 맛은 고소하되 한국인의 식성 강요에 완성한 일식도 푸짐하죠. 일본까지 갈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고요. 한식, 일식 모든 좋습니다. 허리 비틀어놓고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충북 청주 옥산에 위치한 오늘의 첫 번째 맛집. 대대손손 살아오던 200여 년 된 고택을 한정식집으로 개조한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한상차림 맛보고 가세요. 도심 외곽에 위치하는데 평일에도 예약 필수 대박 맛집. 이유는 물론 맛 때문이겠죠. 음식도 정갈하게 잘 나오고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다 맛있습니다. 저 이거 다 먹고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정말.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오랜만에 외식인데 작정하고 한번 먹어봐야죠. 지지고 볶고 무치고 조린 각종 산의 진미. 한 개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젓가락질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음식 중 특히 손이 가는 게 있긴 하죠. 뭐가 제일 맛있어요? 육전이랑 고기가 맛있어요. 육전이요? 버섯탕 튀기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밥이 맛있죠. 밥이요? 밥이요. 그래, 맞아. 밥이 제일 맛있었지? 네. 맞습니다. 밥이 맛있는 집이 진짜 맛집인데요. 그런데 이 집 밥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일일 최초의 벽시 출토지 소롤이라는 그 테마와 아시다시피 앞에는 아름다운 미오평야가 있습니다. 미오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직접 저희가 도정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서 직접 가마솥에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맛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16년 이곳에서 출토된 59톨의 벽시. 무려 13,000년 이상 된 것으로 세계가 인정한 인류 최초의 벽시인데요. 귀한 소로리 벽시 출토 지역에서 농민 후계자가 소로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작한 밥집이라니 밥맛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아우, 밥 엄청 잘 됐네. 진짜네요. 고슬고슬하니 윤기가 쫄쫄 흐르네요. 밥 잘 먹어요. 아이, 밥 맛있다. 잘 됐어. 잘 됐죠. 밥맛도 좋고 찰기도 있고 밥을 하면 윤기가 나고. 그래서 소로리 쌀 하면 알아주잖아요. 밥도 잘 됐겠다. 이제부터는 주방장 실력 발휘할 시간. 소로리 쌀밥과 곁들일 반찬은 뭐가 있을까요? 산돈 생고기 바비큐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대하구이, 그 다음에 한우 육회, 그 다음에 대구 뿔살로 해서 조림으로 나가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와, 가짓수가 엄청나네요. 그런데 음식이 종류만 많다고 능사는 아니죠. 이 집 음식 맛 뭔가 비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좋은 식재료랍니다. 대파 그리고 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무라든가 모든 야채를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식재료는 직접 농사 짓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거로 공수해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요리 실력 발휘. 푸짐하게 차려낸 한상 차림. 이게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한정식입니다. 맛있겠다. 자, 이제 숟가락 출동 시간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떠먹고 소로리 쌀밥 크게 떠서 먹고. 딴 식당에서 먹는 거에 비해서 고슬고슬하고 좀 찰기도 좀 있고 고소하고. 된장국하고 이 밥하고 이 쌀이, 이 지역의 쌀이 진짜 좋은 쌀이 같아갖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국인의 힘은 뭐니 뭐니 해도 밥심. 배가 불러야 뭐를 해도 잘 되는 법이죠. 좋은 쌀로 지은 밥을 기본으로 천하일미 요리를 항상 차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게 먹으니 정초부터 아주 기분 최고죠. 네, 음식도 맛있고 예쁘게 나와서 더 먹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임금님 밥상 같아요. 너무 맛있고 특이하고 아주 좋습니다. 강추! 강력 추천! 한상 차림 두 번째 맛집! 일단 주인장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일본어 아닌가요? 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소식하지 않나요? 아니요, 많이 먹어요. 일본에서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면 스키야키 같은 푸짐한 요리를 다 같이 한 상으로 차려서 먹어요.
음식은 단출할 거라는 편견. 이 집의 수 가지 메뉴만 봐도 확 사라지는데요. 일본 하면 역시 회죠. 각종 해산물과 싱싱한 생선회, 고소한 튀김과 푸짐한 전골 요리까지. 화려한 예식의 향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인이 선보이는 진짜 일본 요리.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식재료며 양념부터 세팅을 하는데, 그런데 어째 다 일본 글자네요. 야시마나 가스오부시 이런 거는 한국에서 사서 쓰는 건데, 뭐 이런 조미료들은 뭐 일본에서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보여줄 첫 번째 요리, 일본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일본식 불고기 요리랍니다. 스키야키라 불리는 전골 요리인데요. 육수가 생명이라네요. 콤부노 아지오 사키니 육수니 다시테카라 가스오부시오 사이고니 이레테 その 아지노 소조 효과데 일본의 기본 다시를 作ってます. 다시마와 가다랑어포를 끓인 육수를 기본으로 정종과 각종 조미료로 맛을 가미하고 비법 간장을 더해 끓이고 또 끓여 전골 육수 완성! 그 사이 손님들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요리하는 주인장 손길이 바빠집니다. 전골 요리, 참치 요리 준비하고 각종 채소와 해산물 고소하게 튀겨 가지런히 담아서 생선회와 함께 한상 차림! 자, 그럼 지금부터 수많은 요리 중 오늘의 메인 메뉴 스키야키 소개 시작합니다. 온 가족 둘러앉아 일단 날계란부터 툭 깨서 탁탁 섞어 준비하고 육수 넣고 자작자작 끓인 버섯과 채소, 소고기를 건져 계란에 찍어 한 입에 쏙 맛을 보는데요. 이게 달달하고 짭짤하고 고소하기까지 해 남녀노소 엄지척이랍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담백하고 시원하고. 일본 현지에서 먹었던 맛하고 크게 다른 게 없고 누가 오셔도 뭐 남녀노소 다 오셔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전골 요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우동면. 건더기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아직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후루루. 물까지 깎아주지 마셔. 이게 또 기가 막히죠. 면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맛이 면에 잘 배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면. 이거는 끓이면 끓일수록 자 여기서 나오는 우루루한 깊은 맛이 아주 깊습니다. 아 최고예요. 예. 사장님 회 한 접시 주세요. 아이고 회를 잊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회를 손질하는가 싶더니 웬 큼지막한 다시마가 등장하네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또 뿌립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네. 다시마를 숙성할 때 향이와 맛이가 더 깊은 맛이 되는데 사시미 자체의 맛이가 더 맛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보통 다 다시마로 숙성하나요? 日本ではそんなにみんなやらないんですけど、僕はこれが本当に美味しいと思って皆さんに食べていただきたいので、こういう味にしてます。 일본식 회는 우리가 즐겨 먹는 활어회가 아닌 숙성회. 특히 이 집 주인장은 소금으로 수분기를 잡은 다시마에 생선을 사이사이 넣고 밀봉해 저온으로 숙성한다는데요. 활어는 식감이 많이 있어서 쫄깃쫄깃되는데 숙성회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요. 부드럽고 깊은 맛에 다시마의 은은한 향과 맛이 더해져 더욱 특별해진 일본식 숙성회. 평소 싱싱한 활어회만 고집했다는 손님들까지도 식성 저격인데요. 어쩜 맛있게도 드시네요. 아우 리전해. 아우 좋아. 숙성회가 더 고소하고 즐겁습니다. 맛이 즐겁습니다. 오늘 숙성회 처음 먹어봤는데 숙성회도 숙성회 그 나름의 매력이 있네요. 예. 괜찮네요. 좋습니다. 황금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날 여러 사람 모일 때면 일단 푸짐한 게 최고죠. 일본식 불고기의 스키야끼를 비롯해 조금은 이색적인 일본식 한상 차림도 좋고 고기면 고기, 채소면 채소, 생선과 해산물 등 밥상이 차고 넘치는 한정식도 좋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 해 든든하게 배 채우고 건강하게 시작합시다.